안녕하십니까. IWS 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네. 마음은 개운한데요. 예예. 우리는 계속하면서 긴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출연하는 가수는요? 네. 이번에 가수도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성인이 돼서도 노래 교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의 초대 가수로도 열심히 뛰면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수입니다. 김시연 씨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나오셨으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네, 여기 앉으니까 일단은 떨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간단히 얘기 잘했습니다. 네. 노래 강사도 하세요? 네. 오. 제가 용산에서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못 가고 예. 우리 실버 어머니들 많이 네. 이렇게 주로 해서 중년층 이상으로 해서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서 같이 노래를 하고 나면은 그냥 즐거운 마음밖에 없어요. 네. 노래라는 게 즐거울 때 나오니까요. 네. 아까 요양원, 요양병원에도 많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가면 보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암 환자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노래교실을 할 때에 노래를 하시면은 그래도 나오셔도 뭔가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하실 때에 힐링이 되니까 네, 그럴 때에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네.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다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뭐 아셔야 됩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면 절반으로 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고부르는단 말이 있습니다. 같은 슬프고 어려운 사람끼리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누님 또 명언 네, 나오네. 네. 네, 그래요. 노래를 저도 이제 요양 호텔, 요양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는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예. 예. 우울하고 힘든 사람을 때 노래 들려줘 봐요.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많이 다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연 씨 첫 곡 사랑을 클릭했어요.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사랑을 클릭했대요. 아, 클릭했다. 예. 좋은 말이네요. 예, 예. 네. 그래요. 사랑이란 것은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시연 씨의 첫 곡 사랑을 클릭해서요. 음악 주세요.
사랑의 조건으로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름다운 세상은 불타게 한 당신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사랑을 클릭했어 행복을 클릭했어 사랑의 조건으로 사랑의 조건으로 사랑을 클릭했어요. 아. 사랑을 아주 클릭한 데니까 사랑의 조건으로. 네. 예. 그래요. 네. 보니까 우리 그 김시현 씨는 가사 전달력이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노래 불러도. 그 전에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두 분께서요. 예예. 예. 가수는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네. 네. 노래를 할 때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듣는 사람을 꼭 배려해야 네. 돼요. 말을 똑똑히 해서 상대방이 아 저거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뚜렷하게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요. 가사 전달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질 않아요. 그럼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 가사 전달 가사 전달에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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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첫 번째 가수들은 첫 번째 가사 전달력이 좋아야 돼요.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랑을 조건으로 클릭했어요. 네. 예. 네. 어디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해야 되니까. 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뭐 노래 교실까지 나가셔서 가르치시니까 즐거움 있으시죠? 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쉬는 네. 날은 별로 안 즐겁습니다. 네. 배우는 분들이 선생님 오셨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예. 그래요. 그게 우리 저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아유 우리 선생님을 선생님을 하면은 약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이 마음이 보람 있죠. 그렇죠. 뭐 네. 뭉클해요. 아유 저렇게 저보다 더 가진 것도 많으시면서 더 높은 지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아 우리 선생님 선생님을 나갈 때 그 신발도 그렇게 챙겨주시면은 미안하면서 내가 또 막 너무 감사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네. 네. 스승을 섬기는 마음으로. 네. 그래요. 두만강. 네. 김정구 선생님의 두만강입니까? 아니요. 이번에 우리 김옥 선생님께서 새로운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두만강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강은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두만강 그래서 올드한 노래를 한번 목소리에 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주셨어요. 본인의 노래예요? 네 두만강 난 딴 건 줄 알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일단은 두만강 한번 들으면 김정구 선생님이 떠오르잖아. 네. 네. 또 제2의 김정구처럼 또 김시연이 또 네. 두만강을 네 두만강 네. 아마 제목을 두들기 클릭해보면 두만강. 두 번째. 예, 두만강도 두 번째. 나오고 즐겁게 살자도 나오고.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궁금한데요. 네. 난 김정우 선생님 건 줄 알았어요. 예,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준비해 주세요. 네. 두만강 난 김정우 선생님 부른 것을 오늘 또 어떤 버전으로 부르나 궁금한데. 효도가 열악에서 또 네. 특별히 준비해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자. 김시현 씨의 두만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니냐 굽이 굽이 흘러가는 다요. 우리 김시현 씨 두만강, 네. 우리 실향민들이 이 노래 들으면 오우. 생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가슴이 짠해. 여기 누님이 저도 실향민이니까 어머 어쩜 이렇게 저도 그 이 노래 가사를 딱 보고 나서 이 노래 과연 부르면서 눈물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짠해요. 아니 노래도 상당한 실력 갖고 무대의 매너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아주 완벽해요. 어디 빈 데가 없으셔. 제가 우리 김시현 씨를 저희 방송에 왔었지만은 네. 제가 이게 목전에서 노래 부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하는 무대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가사 전달력도 좋고 제가 평론가는 아니지만은 참 너무 잘 그리고 또 가수 하시는 분이 말은 잘 못하시는데 차분하게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또 노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제가 차분차분 해야지 너무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원래 제가 말투가 빨랐어요. 그러면은 뒤에 끝자리가 그랬어요가 들어가서 반토막 난 것처럼 해서 이제 노래 말을 천천히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말이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래도 말이 빠른 편인데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죠. 노래 강의를 하면서 약간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해드려야지 하다 보니까 많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게 되면요 뜻대로 안 될 때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차분하게 감정을 조절해 가시면서 네. 잘 하셨어요. 본인이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그렇죠. 노력한다는 거 높이 살 만하거든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전망이 좀 밝은 예. 가수가 아닙니까? 많이 두만강 이런 실향민에 대해서 노래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눈물진 두만강 이런 노래가 있어도 이 노래를 딱 받으니까 정말로 지금은 많이 밝고 이렇게 발랄하고 약간 신나는 노래인데 이 올드한 노래를 과연 지금에 이게 먹혀 들어가려나 해도 그래도 이게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북에서 온 귀순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많이 불러줬으면 네, 좋겠어요. 좋아요. 짠해서 저 노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래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홍보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나오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네. 이제 새해 2020년은 나는 어떻게 살겠다 한번 우리. 네, 저는
지금 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제 노래보다도 강의를 전문적으로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제가 재능 봉사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제 무대에 쓸 기회 있으면 많이 쓰고 또 재능 봉사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내년에는 제 노래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네, 많이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드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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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누님 그 오늘 실향민에 대해서 나오니까 아니 가슴이 짠하고 어우 저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뭐든지 또 가슴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공감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상도 본인 직접 이렇게 네. 꾸민 겁니까? 제가 이렇게 옷에 지금 우리는 그 무명 가수들랑 의상이 의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렴한데 가서 제가 이렇게 다 옷마다 코디를 해서 저희 딸이 많이 코디를 또 이렇게 해서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 수 작업으로 해서 입고 나옵니다. 보기 좋아요. 오. 다이어가 수백 개가 달랐어. 나 아까 이거 쉬어보다가 대사 까먹을 뻔했어요. 그래요. 자 김시연 씨 사랑을 클릭했어요. 도망강. 네. 끝곡으로 즐겁게 살자. 네. 이 노래가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분발합시다. 네. 네. 이 노래 많이 들으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준비해 주세요. 누님. 네. 오늘 뭐 특히 가수 많은 가수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누님이 가슴이 와 닿는 노래를 네. 불러주는. 곡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느끼는 사람만이 알아요. 고향을 떨어서 정말 타향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면 고향 생각이 절로 나고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두만강 노래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다 들으면서 즐겁게 살자. 네, 다음에는 오케이. 예, 즐겁게 살자. 음악 주세요.
사랑.